가끔 가다가 재미를 못 살린 게 많아요. 안 돼. 아, 저만 킬 먹으려고 저만 썼는데 어시만 먹어. 아, 12스택. 좋아, 이득이야. 어차피 저만은 초반에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수학이 너무 쏠쏠한데? 꽤나 쏠쏠한걸요? 어, 아트록스네. 타보리아나야? 아트록스네는 그냥 안 싸워주는 데요. 아트록스는 안 싸워주는 데. 이래 게임 올 수도 있어요. 어? 어? 저기요? 오프리 짓지 않았어. 아이고, 블루를.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아, CS 편안. 아, 수학이 벌써 38이야. 이야, 떡상하겠구만, 이거. 예? 아트 W는 좌우로 피해주세요. 맞았다고 해서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아, 이거 걸렸으면은 잡았는데 강타로 먹어버리네. 피해주고 앞으로 피해주고. 야, 빡치냐? 빡치시냐고요. 감전이었으면 킬각도 노려봤는데. 근데 와, 진짜 수학 스택이 너무 잘 쌓이는 거 아니야? 아이고, 카밀이 3번 와서 3번 다 울고 갔거든요. 이쯤 되면은 다시 안 올 것 같은데. 공포가 연계만 해서 들어가면은 어떤 챔프든 그냥 쉽게 딸 수 있어요. 굉장히 과학적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 시스키 잘 먹는다. 대포라인일 때 빨리 안 미는 게 좋더라고요. 예, 우리 미니언까지 수학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빨리 밀면은 이 대포가 쪼개서 죽으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대포를. 엑. 엑,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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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파요. 누군가 쫓기는 걸 보았거든요. 수학을 보고 줍시다. 이렇게 꿀. 아, 은근히 이게 미드에서 수학 쌓기가 좋은 게 뭐냐면은, 아군 여기 칼날 먹을 때 있잖아요. 여기 서 있으면 수학 생기거든요. 그런 거 하나둘씩 받아먹고, 여기 막 바위게 먹을 때 같이 쫓아가서 이제 하나씩 받아먹고 이러면은 금방 쌓여요, 생각보다. 내가, 어? 아트록스를 몇 번이나 상대해봤는데, 임마. 생방 자주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아트한테 겁나게 많이 죽어봤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겁나게 맞아보면서 많이 죽어보다 보니까. 대답이 있더라고요. 잘 가시오. 잘 가시오. AD랑 AP랑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AP는 라인전이 세지는 거고 AD는 암살력이 세지는 거. 실례지만 한 대 맞아보실래요? 카밀이 빈사 상태라서. 거기도 빡세네. 야, 뭐해? 죽었어. 그건 아니야. 갈 텐데 어디 붙여야 되나? 너도 죽어 이 자식아! 에?
저기요? 잠깐만요. 와우!